1번입니다. 자, feet are always change. 자, 발은 항상 변한다 이랬죠.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지금 이 1번의 내용은 요게 요 소재가 나와 있죠. 항상 변하는 발명 나오죠. 이첫 번째 문장에서 그냥 모든 게 나왔습니다. 발은 항상 변한다. 그 다음 보세요. If you gain weight. 만약에 네가 몸무게가 늘어난다면 feet widen. 발은 넓어지고 If you lose weight. 만약에 네가 살을 빼면 몸무게가 줄면 they, 즉 발이죠. feet slim down. 날씬해진다 이 말. 그래서 첫 문장에서 발은 계속 변한다는 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오죠. 사이즈는 can vary, 다양하다 이 말. 바뀐다 이 말이에요. By 5% daily, 매일 한5% 정도는 발이 바뀐다. 이것도 똑같죠. 발이 항상 변한다는 얘기를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콤마 찍고 뒤에 depending on 나오죠. 뭐뭐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Whether A or B죠. A이거나 B이거나에 따라서 이 말이겠죠. You are standing, walking, or sitting. 서 있는지, 걸어가는 다니는지, 아니면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한5% 정도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although라는 양보조 왔습니다. 대부분의 발은 stop 다음에 동명사가 와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래야 되겠죠. 뒤에 to go 좀 to 부정사가 오면, 자,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 이 행위를 하기 위해 멈추다, 이런 말이 되고, 뒤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이제 안 한다, 멈춘다, 그 행동을 그만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20살쯤 되면 성장하는 것을 멈춘다이기 때문에 stop growing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 발은 continue to elongate죠. 밑에 주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끊어주고 여기서 뭐뭐 하면서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끊어주면서 뭐뭐 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뒤에 거를 먼저 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approach middle age 중년에 가까워지면서 발의 근육이 톤을 잃어버리고 즉 탄력을 잃어버리고 넓어지면서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걸 먼저 해석해주면 영어는 이제 뒤에서부터 오는 게 맞으니까 자, as 한 사람이 중년의 나이에 가까워지면서 발의 근육이 탄력을 잃고 넓어지면서 발은 계속 길어진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고문이죠. 목적어가 뭐뭐하게 야기시키다. 발이 contract, 수축하게끔 야기시킵니다. 추운 날씨에. 그리고 expand, 확장하고 팽창하게끔 야기시킵니다. 언제? hot weather, 더운 날씨. 자, 수축하게끔 야기시키고 팽창하게끔. 전부 다 목적격 보호 자리로 두 개가 병렬로 온 겁니다. 자, 발은 becomes more vulnerable, 더 취약합니다. 어디에 더 취약하느냐? malory. 이 밑에 주에 달려있죠? 질병, 그리고 부상에 취약합니다. With increasing age죠. 나이가 들면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부상에 발이 더 취약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because가 왔다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것이고 because of가 왔다면 뒤에 명사 혹은 명사구가 와야 되죠. 당연히 요거 thinning, 얇아지는 것이라는 요거 명사가 왔기 때문에 because of가 와야 됩니다. 자, 무엇에 얇아지는 것이냐면, protective, 보호, fat, 지방, pad, 덩어리죠. 그러니까, 보호, 지방, 덩어리의 얇아짐 때문에 이래 되겠죠. 그래서 명사가 왔으니까, because of가 옵니다. 자, 어떤 패드냐, 이 말입니다. cushioning이죠. cushioning, 완충하는 이 말입니다.
쿠션을 줘가지고 피부와 뼈를 어디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The bottom of your feet. 네 발바닥에 있는 뼈와 피부를 쿠셔닝, 완충하는 그런 보호 지방 등어디가 얇아지는 것 때문에 이래 되는 겁니다. 자, speaking of shoes size죠. 신발 사이즈에 대해서 말하자면 16인치의 footprint 발자국입니다. 누구의 세미 반은 mythological 신화가 되다면 반신화적인 creature 생명체의 16인치 발자국입니다. known as pp죠. 뭐뭐로 알려진 뭐로 알려졌습니까? abominable. abominable 해서 snowman에서 설인이라는 거거든요. 설인. 자, 아니면 우리는 bigfoot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입니다. 자, 설인으로 알려져 있는 반신화적인 생명체의 16인치 발자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동사가 온게 아니에요. 어떤 이 설이냐면 스노우맨이냐면 wandering 돌아다니는 빅풋 설인 혹은 빅풋 이래 되는 거예요. 어디를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황무지를 돌아다니는 이 빅풋 혹은 설인으로 알려진 생명체는 이게 동사단 말입니다. would require 필요로 했을 것이다. incredible size 25 shoe 믿을 수 없는 사이즈 25짜리 신발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presumably 아마도 extra wide 좀 구겨 외에 있던 폭이 있는 구겨보다 더 넓은 믿을 수 없는 25 사이즈의 신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변하는 발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